아우 우리 자기 아주 그냥 어? 건강해지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자 이제 원샷 노브레키로 마셔. 원샷 자 해야지. 어유 어유 잘 먹어. 쥐같이도 먹네. 아유 잘 먹어. 이번 순서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 오늘의 교훈을 찾는 4D 뉴스입니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기자 김태형 기자. 일단 먼저 보따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지. 오늘 커피도 있고 물도 있고 네. 뭔가 카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막장 중에서도 아주 개막장 스토리인데. 아, 개막장? 네, 아주 끝장입니다. 그럼 4D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30대 부부에게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아내는 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하 남편의 무시와 또 폭행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내에게 아주 잘생긴 내연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온갖 선물을 막 갖다 바치고 막 데이트 비용까지 몽땅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이 아주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방해과 재연을 해볼 텐데요. 네네네. 부부 역할을 좀 해주세요. 뾰 역할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 네. 우리 방해과가 아내. 이제 호칭을 좀 원할까요? 저는 너라고 부를게로 해주세요. 너무 긴 거.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보야, 자기야. 아, 자기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레디? 액션! 아, 여보. 아, 지금 일로 와봐. 아니, 이거 지금 뭐야? 뭘 사는데 도대체 카드값이 어떻게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카드값 뭐야, 이거? 아, 뭐 좀 샀어. 아, 필요하면 쓸 수도 있지. 아, 뭘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캐물어. 야, 거기 가, 명세 갖고 와. 야, 갖고 와봐. 아, 보지 마. 아, 갖고 와봐. 아, 보지 마. 아, 아, 아 보지 마. 아, 보지 마. 아유. 아유. 아 몰라 나도 진짜 아 궁금한 사람이 그러면 이것 다뭐다 일일이 붙여보던가 차 맞아요 정차해지 그냥 아우 그냥 나도 이제 그냥 안 맞아 말끝마다 맨날 무시하고 때리고 나도 못 살겠어 아씨 그냥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아주 그냥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너가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겠냐 너나 같은 사람 땡 잡은 줄 알아 내가 지금 나가서 쇠주 한잔 사올 테니까 너 찬물에 세수하고 있어 아씨 진짜 아니 그렇게 싫은데 왜 안 헤어지는 거야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내연남이랑 살자고 했는데 진짜 어떡하지? 죽어야 헤어지나? 차 브레이크를 끊을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싸우다가 차 브레이크까지 진짜 나쁜 생각까지 간 거잖아요 이건 진짜 시작이 불가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차 브레이크를 잘랐다고 상상도 못한 남편은 그대로 차를 끌고 밖으로 나갔고요 헉! 결국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인생이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사실은 부상 정도밖에 당하지 않았고요. 병원에 간 김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오히려 남편은 거기서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헉? 바로 소장암 초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급히 소장 제거 수술을 받은 남편은 이제 매일 약을 먹게 됐지만 오히려 교통사고 덕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야.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네, 그만둘만한데 이 아내는 또 다른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살해 계획을? 그렇죠. 또 하나 더 세워. 와. 아내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네. 독약을 몰래 먹이는 거였어요. 와. 매일 조금씩 쥐약을 소량으로 먹일 경우에는 네. 독성분이 몸에 서서히 중독이 돼서 티가 안 나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이제 매일같이 남편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수에 쥐약을 조금씩 타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쥐약을 먹는 이걸 모르나? 아예 모르나? 그러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쥐약 탄 음료수를 1년같이 먹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프기는 커녕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이제 포기할 만한데 오히려 1년, 2년 이렇게 쥐약을 계속 타서 먹인 지가 벌써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3년째 되는 그날.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보, 아, 요새 진짜 내가 주변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막 꿀광이냐고 다른 데 지금 관리하는 걸 물어보는데 아무래도 이거 당신이 타준 이 가루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참 효과가 참나 있네. 아,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빠리빠리 소주에 타 먹자. 이거 당분주가 따라 있으니까 빨리 가루에다가 한번 소주 타서 봐봐. 그래. 뭐 어디든 넣으면 그냥 죽겠지. 뭐. 아니 좋겠지. 몸에 좋겠지. 그럼 내가 많이 타줄게. 많이 몸에 좋은. 아우 약을 아주 그냥 내가 오늘 맛있게 타줘가지고. 아우 우리 자기 아주 그냥 건강해지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건강해질 것 같아. 자 오늘 자 이제 원샷 노브레키로 마셔. 아우 나 이거 먹는다. 진짜 꼭 먹어. 원샷 다 해야지. 어유 잘 먹어. 어유 쥐같이도 먹네. 아유 잘 먹어. 저기 뭐 토한 거
괜찮은 거지? 아우 진짜 쓰다. 근데 진짜 잘 안 가네. 한 방에 간다 그랬는데. 근데 여보 괜찮아? 안 괜찮아야 되는 게 아니지만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니 진짜 너무 딱이야. 너무 가볍거든? 이건 나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자기도 내가 타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딱 한 잔 타서 그대로 그냥 보내줘. 아니 이거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내가 진짜 이거 어? 너무 건강해. 내가 저 유명한 저기 선생님한테 세상에. 내가 받은 건데 난 진짜 죽어. 아니, 잘못하면 쥐라. 세상에. 이야. 이야. 어때? 벌써 죽어. 맛있게 죽어야지. 여보! 응급차 좀 불러줘. 자, 누구예요? 어디예요? 거기예요? 이게 지금 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쥐약을 사서 3년 이렇게 타서 줬는데 멀쩡하니까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혹시나 이게 쥐약이 가짠가 싶어가지고 자기가 먹고 오히려 구토라고 실려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서 이제 위색척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뭐든 사실은 이제 쥐약은 전혀 불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왜 남편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몸에서 그런 안 죽었을까? 이거 진짜 생활의 달인에 그런 나오는 특이 체질 식성을 가지신 분들 아닌가요? 진짜 의심이 갈만하죠. 이게 제가 초반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소장암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당시 이제 의사가 이 소장 절제를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줬다고 해요. 네. 그 약을 남편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약을 먹었는데 바로 이 약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약을 녹이는 강력한 게 있었나 봐요. 그 약, 그렇지.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 바로 비타민 K3였는데요. 이 비타민 K3가 바로 쥐약에 들어있는 치명적인 독성분인 와피린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주는 쥐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또 의사가 준 해독제를 같이 먹고 있었던 거죠. 초기에도 그거 암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필 처방해줬던 약이 또 하필 그 쥐약을 또 이제 무효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아내가 병도 주고 약도 준 셈인 거예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늘이 진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먹여도 남편이 죽지 않자 결국에는 남편 죽이 계획이 실패를 하고요. 네. 자기가 집을 가출합니다. 아... 이제 아내가 나간 사이에 남편이 이제 냉장고에서 우연히 쥐약을 발견했고요. 이제 매일 그 음료에 타주면서 영양제라고 해서 먹던 게 쥐약이라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야... 그걸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그 아내는 살인 미수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후에 남편이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또 내연남에게도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3년 동안 죽이라고 계획을 했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천 번도 넘게 죽인 건데 3년 6개월형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 가벼운 처벌이죠. 이제 이러한 유사한 독살 사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2022년에 건물 문제로 한 가족과 싸우다가 남성이 2살짜리 조카에게 독성이 강한 쥐약인 두슈창을 묻힌 사탕을 건네서 독살을 시도했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김해에서 한 엄마가 자신의 자녀에게 요구르트에 독을 넣어서 자기 자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친모가? 맞습니다. 이렇게 독살 사건을 시도하는 이유가 이제 물리적인 힘 없이 상대방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나 면식범에게 더 높은 확률로 이러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어요. 증오는 그 마음을 품는 자에게 돌아간다. 법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좀 상기 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디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다 치우고 가세요.